있어. 해시한테 동진이를 혼자 맡기면 어떡하냐고. 해시는 너무 위험하다고. 너 정말 죽고 싶냐? 마음대로 해. 나는 꼭 배워야겠으니까. 그때의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오도록 만들어 주겠어! 응? 이게 아니야! 세상 모르는 꼬맹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널 필사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? 이렇게 해선 심장에 데미지를 주는 일밖에 안 돼.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? 꼬맹이, 여기까지 하자. KT 데리고 올 테니까 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. 가지마! 나는 배워야 할 게 있다고! 잘 있까? 가지 말라고! 너한테는 별거 아닐 거 아니야, 치사한 자식아! 사람 도울 줄도 모르냐?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? 그래, 네가 알려준다면 내가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줄게. 아, 더럽게 시끌맞네. 누가 초딩 아니랄까봐 딜한다는 게 고작 그거냐? 그럼 원하는 게 뭐야? 나도 옛날 같지 않나 보네.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가르쳐줄게. 뭐? 정말이야? 대신 조건이 있어. 조건?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내 몸에 작은 흠집이라도 내봐. 그게 가능하다면 가르쳐줄게. 하지만 지금 다리가... 다리가 뭐 움직일 수 없다고? 그럼 배울 수 없는 거고. 제발 좀 움직여라. 10초 줄게, 일어서. 10, 9, 8, 7, 제발! 6, 5, 빨리 움직이라고! 4, 3, 빨리! 2, 1,